자, 이 코노비트 뭐 도매는 잘 땄는데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보이는 게 박스입니다. 보시면 이 박스가 이렇게 스쳤는데 이렇게 보이시죠?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찢어지는데 여기가 이렇게 마감 처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사람이 다칠 확률이 있습니다. 이게 보시면 날카롭죠? 이게 타일 면하고 이 면이 지금 맞아야 되는데 지금 타일이 더 들어갔습니다. 코너비트보다.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면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. 이거 찢어졌죠? 보세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감재는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사람이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. 튀어나왔죠?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타일도 전체적으로 마감재가 다 튀어나왔습니다. 이렇게 여기 좀 아쉽네요. 지금 이 마감 처리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, 이거 진짜. 지금 보시면 아까 거기랑은 좀 다르게 여기는 이제 코너비트가 마감이 이제 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. 예, 그래도 날카로운 거는 좀 있는 거고요. 요렇게 원래 요렇게 면이 이렇게 맞아야지 이게 안전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, 이렇게. 이렇게 마감 쳐야 되는데, 요 부분도 좀 걸리긴 걸리는데, 한번 박스 한번 해볼게요. 보이시죠? 아까랑은 좀 다르게 좀 낫죠? 보시면.